안녕하세요. 행복한 가정 TV입니다. 2023년 7월 저는 운동을 하다 다치는 바람에 17년이나 다니던 회사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7개월이란 긴 세월 동안 치료를 받고 너무 몸이 안 좋았었어요. 이제 올해는 몸이 조금 회복되어서 무언가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너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세월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학원 이곳저곳 다니면서 제가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컴퓨터 공부를 하였어요. 때마침 천안 YWC에서 2개월 동안 무료 교육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잘 배웠습니다. SW, AI, 파이썬 코딩 교육, 챗봇, 여러 가지 줄거리 잘 배웠습니다. 저는 NT 코딩이라는 게 전혀 뭔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엔트리 코딩이라는 과목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컴퓨터를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잘 따라갈 수도 없었고, 코딩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해가 전혀 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해서 뭔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발표회도 갖고 작품도 만들었습니다. 3인 1조가 되어서 환경 살기 운동 프로젝트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좋은 시간 되세요. 어휴, 배고파, 뭘 먹지? 마티에 장 보러 갈까? 야, 과일이 정말 많네. 맛있는 과일 사세요. 와, 과일이 정말 싱싱하네. 아저씨, 과일 다 얼마입니까? 써게 드릴게요. 많이 사가세요. 드디어 집 도착. 정리부터 하자. 냉장고가 또꽉 찼네. 어떻게 하면 과소비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과소비를 줄이고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퀴즈를 풀어볼까요? 시작하려면 퀴즈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문제입니다. 잘 듣고 맞춰보세요. 정답입니다. 덤이 붙어 있는 것을 산다. 정답입니다. 수시로 냉장고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정답입니다. 냉장고 속식 재료를 활용해 요리를 한다. 정답입니다. 요리는 먹고 남을 만큼 충분히 요리해 먹는다. 정답입니다. 퀴즈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현명한 소비는 에너지 절약은 물론 환경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소비자가 됩시다.